3년 만에 저희 브로커뿐만이 아니라 한국 영화들이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소개되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찾아주시고 이런 환경이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성원해 주시고 좀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브로커에서 소영 역을 맡은 아이유 이지은입니다. 데뷔 영화여서요. 오늘 심지어 또 여러분이 첫 번이세요.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관객분들께 무대 인사를 드리는 자리인데 이렇게 열심히 막 환호해 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고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. 영화 보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떻게 야 만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나 만났던 시간들이 불에 타는 걸 난 침대에 누워서 지켜보았지 당신은 천장에 매달려서 춤추고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꿈꾸네 그 시간 속에 어찌하여 경이 되었나 계단에 앉아서 당신을 기다렸던 97년 초여름에 빛나던 순간 달린으로 가는 매의 2층 침대에서 당신에 관한 노래를 부르다 울었네
다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순 없겠지. 다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순 없겠지. 당신과의 그 시간들, 당신과 나누었던 사랑, 당신의 무릎에 의해서 눈을 감고 귀를 파면 나는 꿈꿨다. 입맛에 안 맞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나가셔도 돼요. 예, 진심입니다. 괜히 힘들게 저거 뭐랬는데 억지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. 어떤 매체건 본인한테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.
고기 냄새가 우릴 감싸고 그 저 형광등은 우릴 밝게 비추고 기름에 얼룩진 시간은 4시 반 대고 부축을 하고 손을 잡고 키스를 하고 약속하고 다짐을 하고 끌어안고 뿅뿅을 하고 헷갈리고 명쾌해지고 오해하고 화해를 하고 또 헷갈리고 명쾌해지고 서로의 눈을 바라 달콤했었던 너의 작은 속삭임과 몸짓 운명처럼 만났던 얼굴이 사실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 기억이 안 납니다. 사실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 기억이 안 납니다. 사실 내가 술을 술을 너무 많이 먹어 기억이 안 납니다. 미안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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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
주전자 바라보다 연결어진 자신을 샌드백 흔들리고 흩날리는 먼지를 휴야하던 폭발은 구름 한 점 없는데 지붕 없는 도장에 엄청난 몰입하고 리그의 과차에 빗소리지 눈물인지 알 수가 없는 점발 사랑의 지로 사랑의 지로